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 것과 영원한 것, 우리 수요일에도 이 12장 말씀을 함께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차원이 될까? 전도서의 말씀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9월에 나누고 첫째 주, 둘째 주 특별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 영적 각성의 시간들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12번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주일에도 나눌 거니까 아마 15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한 세 가지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이 이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요소가 동원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성상 남자들은 대부분 말씀을 이해하려는 쪽에 먼저 다가섭니다. 성적인 구별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뭐 여자 성도는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특성 중에 사실은 제일 쉽게 동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의 지층을 설명하면서도 이성이란 생각보다 얕다, 얕은 곳에 있다. 이성이 인간의 마지막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깊은 경지처럼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죠. 이성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얕은 요소에 있습니다.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갖 악을 자행한 사람들은 이성을 동원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살짝만 왜곡시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이념을 제작하고 그리고 대립을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뭐 교수들이, 심리학 교수들이 요즘 세대를, MZ세대를 이해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하냐면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과 요즘 세대들의 문제점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 유형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객관화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자기 자식들은 객관화를 못 시키죠. 왜냐?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객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 강사들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맞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포복절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기를 끕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우리가 그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객관화시키게 되면요, 어느 기로에 서게 되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서게 됩니다. 객관화시켜서 내가 이걸 긍정할까 부정할까,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리에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뭘 깨닫고 받아들이고 객관화시키면 대단한 것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요 대단한 것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결단하는 것은 이 이해해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긍정한다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부정한다고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세대가 뭐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아예 나는 이런 게 싫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죠?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내 기분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요,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신문 보고 혀를 차는 거와 같아요. 아예 요즘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리 두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신학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하는 게 신학자들의 본분이라면 글쎄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거를 내가 받아마라,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면서 결국은 거리를 두게 되는, 예,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다가 결국은 예, 도탄에 빠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고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인 차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달라요.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레고랜드를 가고 싶어요. 그 때를 지났지만 부모가 그래 가자, 나도 한번 그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어, 감정이입해보는 거예요.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왜 우는지 이유를 따져보자. 객관화시키는,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네가 왜 우는지 나도 좀 느껴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 따라 장애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런 간증이 있었죠. 정말 우울한 친구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감정이 입돼서 위로하고 그러려고 그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같이 우울해져서 함께 그런 어떤 극적인 비관적인 충동과 실제적인 그런 일들에 시달렸다는 친구의 손목에 팔에 그어진 자국이 왜 있는가를 보면서 어느샌가 자기도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시도하게 됐었다는 얘기를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결단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간증해서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것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해할 때는 지적인 차원에서는 객관화를 시키려고 했다면 이것은 주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어. 야, 우리 꼰대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해하고 싶어.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어. 네 마음 안에 놔두고 싶어 라는 거죠. 주관적인 이입은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되냐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돼요. 내가 객관적으로 긍정할까 부정할까가 아니라 내가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감정이입을 하고 주관화하고 또 경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은 이 감정적인, 정적인 영역, 경험의 영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회의적이 되고요. 환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감정적인 격랑을 겪고 나면 대개 회의에 빠지고 환멸에 빠집니다. 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두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관적으로 감정이입은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의 마지막 차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과 함께함.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려고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려는 거고요. 그건 선생님이나 상담가나 아니면 책을 쓰는 사람의 시점 같은 거죠. 그 다음에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좀 들어가서 이해하고 싶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한계를 갖게 되겠죠. 환멸을 느끼게 되죠. 아우,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 어떻게 나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물렸어. 너무 나도 힘들어. 아니면 같이 무너지거나. 그러나 만남과 함께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거나 그래, 저 사람의 이력을 보고 나이도 보고 또 생김새도 보고 현재 포지션도 보고 내가 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입장을 딱 가지고 나 할 말만 딱 할 거야. 아, 오셨군요. 네, 그렇군요. 아, 예,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의 표정에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표정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열어야 돼요. 네. 저 사람 정도를 만나면 내가 자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분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테이터스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듯이 교만한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구나. 그런 거 만남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비워야 되는, 뭔가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항상 다르네. 맞아요, 그죠? 항상 달라요. 여러분 어린애들도 만만찮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나다가 만나고 너 그러니? 그러면 그 예상대로 돌아오는 반응이 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마다 다르고 저녁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요 뭔가 낮아져야 돼요. 뭔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예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 알거든? 네 마음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싫어요. 나는 네 단계를 다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아니요,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자기를 이탈해야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들의 세계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이해나 몇 가지를 가지고 하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럭비공이에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만날 수 있을 뿐이에요. 만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주님을 만났네. 그런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논문 쓸 때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독일 교수 집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얘기도 하고 또 진도도 나가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제 아내가 이제 저를 픽업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었는데 저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유학 시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데리러 오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편안한데. 근데 굉장히 뭔가 중요한 만남인 것처럼 마음이 뛰었어요. 뭐 자네가 보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낯익은 가족을 만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근데 그 교수 내외가 제 아내가 저를 데리러 온다니까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약간 긴장하는 태도였어요. 뭐 긴장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온 공부하는 목사 하나 그리고 그 아내가 픽업하러 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교수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여기 입에 뭐 묻었다. 아니 뭐 우리 아내가 오는데 이거 묻으면 어때, 그죠? 근데 저보고 이거 묻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긴장한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긴장감이 아주 김 빠진 사이다야. 뭐 뻔한 얼굴에 뻔한 상황에 뻔한 사람을 볼 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긴장감이 있어요. 만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만한 만남이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만남 울렁증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사람들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그런 인카운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적인 가면을 쓰고 루틴 속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 마주치지 않고 뭔가 만남을 회피하려거든. 나는 그런 게 피곤해.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 예, 그래서 객관화하려고 하는 거죠. 기껏해야 그래 네 입장을 알겠어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지가 동원되지 않아요. 만남과 함께함을 원한다면요 일단 자기를 벗어야 돼요. 내 경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판단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선택하겠으냐면 용기와 변화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용기를 낼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마주 보려는 용기를 낼 것인가?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나에게 네 태도의 변화를 요구할 거예요.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순응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만남은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왔냐면 운명체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같이 가서 그 일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밀어놓고 두 사람이 묶여지는 거예요. 같이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전제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나의 경험치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동원되거든요. 내 의지가 동원되거든요. 할 거야 말 거야. 용기를 낼 거야 말 거야. 변화를 할 거야 말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싶어져요. 뭔가 내 마음속에서 쿵 내려놓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남으로 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벗어야 합니다. 지적인 이해 따위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덮어놓고 믿느냐 이해도 하지 않느냐. 만나면은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만남 속에도 제가 한국에서 농촌 목회를 경험하던 20대 후반의 시절에 제가 아주 종종 얘기하지만 그 장로님의 과수원 하다가 과수원이 물이 나고 안 돼서 소장농을 하러 오신 그 이장로님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 그분이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대학을 안 한 것은 분명히 당연할 거고요.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분만큼 말씀이 분명한 분은 아직까지 제가 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그렇게 은혜롭고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 잘 보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언제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춘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돼서 아직도 보지는 못했어요. 계속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만남이에요. 그 장로님을 만나면 언제나 그런 새로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두 번 읽고 세 번 읽은 말씀 오늘 또 그 앞에 있는 데가 아니라 아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떤 이야기가 거기서 전개될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용기를 낼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벅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고 어떤 판단을 갖게 되면요 만남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빛이 흐려지는 거고요. 반짝거리지 않는 거고요.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처지고 입술을 삐죽거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면을 쓰는 얼굴을 갖게 돼요. 진실되지 못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년의 경험이 한 조각입니다. 만남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영혼과 만나고 한 생명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단계에서 또 우리는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런 좋은 길잡이 인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가 이미 나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에 있는 그 한 몰락하는 집안, 도미노의 한 표상, 폭풍의 언덕과 대조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 전도자의 조언, 이 대조되는 장면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인생의 이 까르페디엠에 대한 말씀 다음에, 그러나 이런 도미노가, 이런 파국이, 이런 종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겁게 그러나 충격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즐거움과 기쁨을 이 전도서는 부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일시적인 삶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예,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제가 한밤께 초기이면 저도 그때가 40대 초반이니까, 예, 설교를 했는데 저보다 이제 위 연배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더 향유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뭐 좋아, 즐겁게 잘 사시겠다고 생각한 거니까 좋긴 해. 근데 뭔가 찜찜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도 즐겁게, 좋은 일인데,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아냥거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릴 권리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창조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은 새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풍성하죠.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햇볕과 단비를 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죠. 단지 그 해가 짧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기 때문이죠. 부패하기 때문이고, 부패하면요, 원래 처음의 기억까지를 싹 없애버리죠. 좋았던 것들까지 싹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에 라는 말입니다. 전에, 그러기 전에. 오늘 12장은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석가래가 무너지기 전에, 폭풍의 언덕에 비바람이 불고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기 전에 라는 시간적인 전치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이 기쁨을 어디에다가, 어느 기초 위에다 올려놓느냐,
청년의 기초,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적인 청년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찾고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청년의 때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맞습니다. 예,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전치사는 전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패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기억까지 싸그리 무너뜨리기 전에 그런 거예요. 아플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리가 힘이 없어 못 갈지 모르니까 좋은 데 한 번이라도 더 가보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만족해서 나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도 좋아가 아니라,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다면 좋은 데 갔었던 것까지 다시 싹 소환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죠? 예. 내가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을 소환해서 그 맛있는 생각 속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맛있게 먹었던 기억까지 소환돼서 싹 부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다 올려놓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다 올려놓자. 그러면 그것은 부패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더욱이 있다. 더욱 그러하니라 하는 거죠. 예, 거기에는 천국의 문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천국의 문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두라. 예, 그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예,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이 없거나 일터에서 어려움에 있어도 성도는 그 안에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왜 온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민족이 됐을까? 저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금도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진짜요, 그죠? 한국 사람이 제일 우수하냐? 그러진 않은 거는 분명하잖아요. 뭐 우수하죠. 유대인보다 우수하냐?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교육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다가스카르의 저 시골에 학교에, 예, 칠판에, 흙판에, 그리고 황량한 학교예요. 황량한 시골 학교에 흙판에 써인 그 수학 문제들. 제가 우리 교회 뭐 컴퓨터학과 출신 뭐 다 좋은 학교 출신들한테 이거 알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거 미적분인데요? 풀 수 있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써있지? 어느 선교사 누구 선생님이 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현지 학교 선생님이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 현지 학교.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도 아니고 시골에 학교였어요. 교육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라고. 네. 케냐의 마사이족 그 구석에도요. 예. 네. 유치원을 하나 세우면 그 사자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어제 알바니아의 선교사님에게 발칸반도에 있는 발칸반도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서 12월 달에 2박 3일 동안 선교 그 대회를 연다고, 그래서 현지인들 목회자들만 모아서 대를 하는데 와서 말씀도 전하고, 우리말로 해도 돼요? 아니, 영어로 하죠. 저 영어 못하는데요. 아, 영어 못해요, 목사님. 예, 잘 못하는데요. 강의할 정도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하시는데 아, 우리말로 하신 분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전 안 되겠는데. 우리말로 하면요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알바니아어로 통역 두 번을 통역해야 된대. 30분 할 거면 1시간 반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 영어로 하겠습니다. 원고 써가지고 읽으면 되지. 어차피 통역할 건데 그죠? 질문은 안 받으면 되고. 아,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이제 영어로 그걸 써야 돼. 우리말로 쓰고 제가 물론 번역을 부탁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하면서 후회는 할 건데 마음의 소원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그 연락을 받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희 매달 한 가지씩 지금 하반기에는 일이 있는 건데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발칸반도 예, 그 냉전 시대의 유고 공화국이 지금 냉전 이후에 수 없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또 크로아티아, 또 뭐예요? 수 없는 나라로 바뀌고 그 분쟁이 말이죠. 아주 너무나 뭐 코소보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알바니아도 그 분쟁이 하나 있고 그들은 그러면서 그 불행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크로아티아 아, 뭐 세르비아 예, 뭐 몬테네그로 거기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시죠? 축구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거기에 즐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즐비하고 또 유명한 학자들이 즐비하고 전에 어느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다 제 유학 시절인데 그 발칸반도가 얼마나 문화적인 자존심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교육열을 갖고 있는지를 저에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니들이 발칸을 알아? 그런 얘기요. 제가 한 수 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민족들이 세상에 널렸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있을까?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예, 쪽수는 중국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제일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건 한국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얘기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나라가 망하고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버렸군요. 나라는 망하고 젊은이들은 다 죄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폐병쟁이고 여성들은 이름도 잃고 그리고 미래도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도 제가 생각나요. 청소년 때도 무슨 미쿡에서 온 뭐 성경 공부 교재 뭐 3P 뭐 그런 거 하나 오면요 뭐 진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좋아했어요. 굉장한 것으로 그 피스코 선교사들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 와가지고 뭐 교회와서 한번 얘기하면 뭐 누가 통역하고 그러면 야 우리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없어. 너무 지적이고 너무 새로.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교회에서는요. 네. 목사님들이 학벌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죠? 네. 어떻게인가 그냥 신학교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와 뭔가 수준이 높아. 우리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야 그 비밀과 실체를 알겠습니다. 교육열 때문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고요, 어떤 남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는,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는 그 깊은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성전을, 옛날에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그 교회처럼 유리 성전을 꼭 짓지 않아도,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의 그 목사님, 레이크우드 교회 같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밴드와 조명과 대단한 윌로우 크릭 처치가 보여줬던 이 예배당이 9천석이에요, 9천석. 예. 9천석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대가 중앙 집중이 돼서 방송국 같은 이 팀이, 미디어 팀이 예, 주관하는 정말 멋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강당의 깡통 스피커 같은 데서, 예, 그런 데서 올려놔도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오열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 그거는요 허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주님 앞에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자식 농사는 여전히 어렵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몸에는 삐걱거리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 그 말씀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폭풍의 언덕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의 사람들에게, 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